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일찍 나오셨네.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. 오늘 날이에요. 네. 여러분, 오늘입니다. 제가 체력 검정을 이제 오늘 보고요.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오늘 이 체력 검정에서 3급 이상을 받지 못하면 전문화사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팔굽혀펴기, 윗몸 일으키기, 3km 달리기 한번 꼭 잘해서 네, 꼭 전문화사를 할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인터뷰하는데 좀 방해되니까 좀 비켜주실래요? 네네. 근데 거꾸로 돌아가네요.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. 저 연습한 거 보셨죠? 저 산악 행군도 하고 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. 전혀 긴장되지 않네요. 평소보다 데이터 떨어지는 것 아침이니까. 네. 오늘 마침 하늘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날씨가 또 뛰기에 적합한 날씨인 것 같아요. 지금 온도가 한제 체감상 한 10대? 그렇게 말할라 했거든. 12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습도도 딱 적당해서, 네. 뛰던 대로 뛰면 될것 같아요. 네. 차가 오늘 꽤 많네요. 되게 지금 가는 길에 위험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. 근데 별로 개의치 않고요. 손에 땀이 나네. 오늘 떨어지면 네. 어떡해요? 떨어지면, 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수사불패라고 혹시 아시나요? 수사불패란? 죽을지언정 뒤지 않는다. 지금 벌써 체력 검정 단계 거의 다 도착했네요. 통과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? 통과 기준이요? 3급 기준으로 3km 달리기는 15분 38초이고요. 팔굽혀펴기는 48개.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는 6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 60여 개? 네. 자막 띄워주세요. 아, 네, 대단. 원래 왜냐면 저는 그렇게 개수에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하면 하는 거지. 딱그 개수에 연연하는 순간 딱 거기까지밖에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.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? 다시 점점 텐션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. 좀 풀렸나 봐요. 컨디션이. 저도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. 네. 절대로 내라 이제. 네. 까치가 왔네요. 길조라고들 하죠. 일단은 뭐 가는 것까지 찍어주세요. 꼭 붙고 오겠습니다. 파이팅. 하자, 하자. 뭐 어떻게 된? 아니, 나 이 와가지고 네. 들어왔지 먼저. 아, 그래 너무 많이. 아, 네, 마이크. 어떻게 된 거야? 아, 지금 팔굽혀펴기랑 윗몸 일으키기는 일단 했거든요. 네. 왜 놀라시죠? 하던 대로 하니까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. 간부님들도 저 처음 보는 간부님들이긴 한데 체력 감정 해두신 분들이 약간 놀란 것 같은 표정 짓더라고요. 얘, 얘 믿을만 하네? 부사관 시켜야겠는데?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그런 약간 눈 느낌? 사실 2급, 1급 특급도 할수 있었는데 체력을 아껴려고 달리기가 제가 조금 약했잖아요. 그래서 체력을 아끼려고 3급에서 딱 멈췄고요.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절대 아니고요. 체력을 전략적으로 시험 공부도 전략적으로 하듯이 저는 이런 거 모든 걸다 전략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려고 했고 그래서 3급을 일단 두개다 땄고요. 전략적으로. 근데 딱 달리기를 하러 제가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? 비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. 근데 나는 그게 뭐가 중요해? 난 무조건 달려야지.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셨잖아요. 보셨잖아요. 산도 같이 가고. 근데 간부님들이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. 낯빛이 살짝 톤 다운되시더라고요. 약간 통화를 하시더니 얘들아, 너네 안전 문제 때문에 3km 달리기는 다음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. 진짜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.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. 물론 제 생각 때문에 아쉽게도 다음에 해야 될것 같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를 제가 어쨌든 통과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약간
컨디션도 좋고 몸 상태가 좋은 거예요. 이게 개수 딱딱 맞춰서 할 수 있어가지고 아 이제 달리기만 남았구나,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구나 체력 검정에 싶어서 웬만하면 저도 뛰고 싶었는데 3km를 빨리 이제 또 비가 많이 내리면 미끄러워지면 또 큰일 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날 못 뛰게 됐는데 담당 간부님께 체력 검정권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당장 다음에 이제 병사 체력 검정 일정이 없어가지고 곧 있는 간부님들 체력 검정이 있습니다. 거기에 달리기만 껴가지고 다행히 이제 빨리 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어때요? 우리 하늘이가 맞아주네요. 뭐 하던 대로 하면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이제야 전문화사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을 넘으려고 한다는 게 좀 걱정이 되네요. 앞으로 또 어떤 난관들이 제 앞에 펼쳐질지. 아이고야, 나 죽는다. 오, 미쳤다. 아슬아슬하게 13초 차이로 3급을 받아서 전문화사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제 합격 소식을 들으면 이호셉 대리님, 공대리님도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 회식을 하지 않을까. 뿅. 이제 제가 방금 체력 검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 간부님들이 다 지금 아마 애타게 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. 통과했나 아니냐 지금 막 손톱 다 뜯어져가지고 지금 물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. 저를 긴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얼른 가서 제 승점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잘못된 것 같거든요. 오늘 김우상 일병이 전문화사에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가정이 아니라 지원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분위기 흐름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김우상 일병한테 알려주는 부분들을 잘 들으시고 전문화사에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. 아 오늘 그 전투 체련 하신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다들 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처음보다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